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진을 하게 되면은 직급도 올라가고 이제 직책 상승도 있어서 네. 더 많은 일들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 논리로 나 승진하고 연봉 올라서 좀더 삶의 여유를 가지고 싶고 막더 주도적인 일 하고 싶고 해서 승진을 원하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어떤 등급의 직원이었는데 네. 승진 어차피 이번 뭐 책의 소재가 이제 사회생활이기도 하니까 사회생활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걸까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책 쓰면서도 그렇고 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요. 첫 번째는 이게 예정된 대로 예측한 대로 흘러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맞아요. 네.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항상 내가 예측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과 달라지는 거예요.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좀 불안하고 힘들어지고 준비했던 게다막 허상화되고 이래서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외부의 평가. 네. 아. 내가 나를 평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네. 나이와 이 레벨이 점점 맞아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평가도 이제 뒤로 갈수록 좀 후해져야 되고 그런데 내가 우리 회사 입사 동기들보다 뒤쳐졌다. 뭐 예를 들어 그런 외부의 평가를 받게 되면 내가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밖에 나갔다가 회사 안이 아니라 밖에 나갔다가 들은 얘긴데 1인 기업가이신 네. 분들도 내가 퇴사해서 이만큼 벌면 많이 버는 거겠다 해서 퇴사를 했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뭐 어떤 분은 뭐 매출이 100억, 뭐 네. 어떤 분은 뭐 맞아요. 네, 너무 잘 나가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맞아. 그래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사회생활이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게 예측 불가능성하고 외부의 평가 이두 가지인 거잖아요. 그럼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측 불가능성이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외부의 평가는 받아들이는 내가 뭐 마음 공부나 뭐 이렇게 수련을 해가지고 뭐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사회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는 나한테 달린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결국 마음이 일을 한다라고 썼거든요. 네. 네, 저도 네. 일희일비 많이 하는데 그거 다제 마음으로부터 발현돼서 나오는 힘듦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 수양하는 느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그렇게 이제 뭐 사회생활 때 마음이 힘들 때좀 어떻게 좀 기운을 북돋아 주는 편이세요? 어떤 뭐 나한테 뭐 해주는 뭐 있으세요? 네, 보상해주죠. 네. 뭐 예를 들면 쇼핑. 네. 그리고 이제 친구 중에 네. 명상 선생님이 있어요. 그 친구가 유튜브를 하는데 네. 명상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네. 내 마음 알아주는 좋은 동료 한 명만 있어도 회사 생활 훨씬 덜 힘들다. 좋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친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많이 풀죠. 저는 이제 약간 네. 전략적으로 후배 한 명, 선배님 한명 이렇게 아, 뒀어요? 네, 딱 든든한 아군을 네, 뒀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을 때 온전히 내편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들어 놓은 편입니다. 진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위로도 한 명, 아래로도 한 명, 내 편을 만들어 놓으면은 확실히 좀 힘이 될것 같아요. 네, 어디서 들었는데 회사 생활은 내 편을 많이 만드는 뭐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 진짜 오래된 드라마긴 한데 이제 네. 거기서 이제 그 이런 에피소드 있잖아요. 막그 내부의 그 비리를 밝혀서 이제 자기의 그뭐 팀을 어떻게 뭐 팀키라는 약간 이런 느낌의 그 비리 사건이 있었잖아요. 박 부장인가? 아무튼 뭐 거기서 이제 내부의 그 비리를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주변 사람들은 왜 그걸 굳이 왜 건드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이 딱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그팀 이제 승진시키라고 직장인이 연봉과 승진에 뭐가 있냐 이 대사가 아직도 저는 생각나거든요. 그 직장생활을 하시니까 직장인에게 그 연봉과 승진은 어떤 의미인가요? 전부죠, 전부. 전부예요, 네, 전부? 전부. 모든 걸 그냥 다? 네. 사실 그거 빼고 네. 추가적으로 여름 휴가 정도만 여유가 네. 네. 중요하고 그 외의 것들은 네. 사실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죠.
아니잖아요. 네네. 전부라고 볼 수 있죠. 야, 이게 그거 그렇게 의미가 큰 거구나 이게. 네. 여름휴가라고 하니까 확 와닿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내가 승진 네. 대상자인지 네. 여름휴가 몇 월로 갈지 어디로 갈지 이제 1년 내내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승진 대체 뭐길래 왜 그렇게 승진에 목을 매게 되는 거예요? 승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인 개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이제 A 직급이에요. 네. 승진하면 이제 B 직급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동기들이 다 B 직급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인정도 받고 인상되는 그 연봉도 이제 올라가게 되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승진을 못했어요. 네. 가만히 있죠. A 직급이에요. 네, 네. 그러면 사실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뒤처진 거죠. 못해진 거죠. 네, 그쵸. 그리고 남들이 다 이제 연봉이 올랐으니까 저는 연봉이 낮아진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 그리고 믿을만한 사람을 보통 승진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승진이 안 됐다면은 너 문제 있어. 너 잘 못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게 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굉장히 첨예한 의사결정 과정과 뭐 회사의 그 계획에 따라서 승진에 대한 부분은 뭐라 얘기할 수 없게끔 많은 그런 게 있는데 네. 이제 그럼에도 근로자는 네. 승진을 못하게 되면은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 열심히 했는데 네. 인정 못 받았구나. 그래서 좀 목매게 되지 않나 싶어요. 나의 회사 생활이 그냥 승진이란 걸 다 표현이 되는 거네요, 그냥. 뭐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거나 네. 승진한 사람이 잘한 사람이고 네. 승진 못하면은 뭐 과정 어쨌든 간에 그냥 못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평가되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약간 승진이 안 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리더십이 없어서 아니면은 나이에 대한 요소들도 꽤 커요. 그래요? 능력이 뛰어나지만 네. 같이 일하는 사람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승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좀 성격이 모났다든지 그래서 승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 부서에 핵심 역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역량과 동떨어진 역량을 갖췄을 때도 승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누군가에게 네. 찍혀서 승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아니 그러면은 네. 만약에 나랑 같은 직급이었던 이제 뭐 친구나 동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먼저 승진을 한 거야. 네. 그 이 관계에도 뭔가 변화가 좀 생기나요? 있죠. 그게 뭐 엄청 커요? 아니면 그냥 뭐 친구가 그냥 먼저 뭐 앞서간 느낌이에요? 아니면 이게 그냥 뭐 진짜 느껴질 대로 뭐 약간 그게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네. 동기가 저보다 먼저 승진한 경우는 있어요, 제가. 근데 네. 후배가 먼저 승진한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보다 선배님들 뵈면 원래 얘가 나보다 한참 후배였는데 네. 먼저 직급을 추월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런 경우를 몇 번 목격했는데 네. 예를 들면은 이랬어요. 작가님이 저보다 후배예요. 그러면 막 반말을 했어요. 건보가 이러면서 막 반말을 하고 지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엄청 깍듯하게 네, 하셨었어요. 선배니까. 네네. 네. 그런데 네. 이제 저보다 직급을 높아진 추월한 거? 거예요. 네, 네.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한 등급 이상이 막 차이가 나요. 네, 네. 이분이 네. 작가님께 이제 극존칭을 하는 거죠. 아, 예, 그러셨어요. 그 정도예요? 네. 저는요. 말을 놓진 않죠, 그래도. 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네, 같이 네, 이제 예우를 네. 하는데, 네. 이제, 내가 키웠다, 이런 느낌으로. 대하다가 네. 간혹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같이 존대하시더라고요. 조심스러워지는 관계가 되더라고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그게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이게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막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 자존심 상하는 건 사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지 않나요?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제 그냥 언제 했나 보다. 그냥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안 그렇죠. 안 그래요? 네. 보는 동안 계속 그냥 그게 남아있네요, 시선이 약간 좀. 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승진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네. 계속 그렇게 괜찮냐고 물어봐요, 다들. 아, 주변 나는 괜찮아 주변에서 오히려 네, 괜찮아? 너 네. 됐어야 되는데 네. 왜 안 됐니? 이러면서 네. 그러면 사실은 그걸 안 물어봐 주는 게 예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래도 좀 신경 써준다고 물어보는 건데 네.
막상 이제 물음을 당하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굳이 끄집어 내가지고 또 네. 얘기하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작가님 책에서 이제 네. 빠른 승진이 꼭 좋지만은 않다. 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진을 하게 되면은 직급도 올라가고 이제 직책 상승도 있어서 네. 더 많은 일들이 주어져요. 이제 그냥 단순 논리로 나 승진하고 연봉 올라서 좀 더 삶의 여유를 가지고 싶고 막 더 주도적인 일 하고 싶고 해서 승진을 원하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어떤 등급의 직원이었는데 네. 승진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일들이 주어지는 때가 많아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무자로서 엄청 베스트인 직원이었는데 네. 팀장을 시켜놓으면 실무를 막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진두지휘하고 의사소통해야 그쵸. 되는 역할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실무를 잘해서 팀장에 올려놨더니 팀장 일은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도 일이 안 맞으니까 손해를 보는 거일 수도 있고 조직 차원에서도 그 사람이 잘해서 다른 일, 더 큰 일을 중한 일을 맡겼는데 조직 차원에서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승진을 해서 자신의 무능력함이 더 밝혀진다고 해야 하나? 드러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아 나랑 안 맞다 하면서 그만두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리고 막 일명 초고속 승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서도 아주 좋은 기업에서 초고속 승진 하셨었는데 지금 이제 벌써 은퇴를 하셨어요. 50대 초반이신데 네. 임원까지 하셨나 보죠? 그쵸. 근데 직원은 네. 정규직 직원은 그치. 회사에서 자르기가 쉽지 않아요. 네, 못 자르죠. 네. 근데 임원은 아시다시피 다 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연한이 다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만두시거나 정말 잘해야지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다가 뭐 판안 깨고 나면은 이제 끝난다. 다시 처음부터 그 리그를 밝을 수도 없고 네네. 이제 이렇게 썼는데 마찬가지로 적정한 때에 적정한 용량을 갖춰서 승진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럼 작가님의 승진 플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해 승진해야죠. 승진 플랜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한두 단계 정도는 더 승진해야 뭔가 제가 진짜로 해보고 싶은 거 그리고 이 회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의사결정 권한도 거의 네. 없다고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 편이라서 애사심도 나름 있는 편이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승진이 돼야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위에서 기획된 일을 잘 하는 실무자 역할을 하는 거고 네. 나는 A보다 B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 좀 해보기 위해서는 승진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뭐 나름의 이 자잘한 일들에서 제가 네. 많이 개선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저희 회사 전통적인 그리고 보수적인 회사인데 뭔가를 개선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 절차가 필요하죠 이제 전통의 회사니까 네. 근데 제 나름대로는 요건 내 선에서 바꿀 수 있겠다 하는 걸 많이 바꿔놨어요 그리고 효율화도 시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좀 잘 퍼질 수 있도록 네. 하고 그리고 이제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그래서 조금 변화 발전하는 DNA를 조직 내에 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빨리 승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